여러분들 오늘은 레이싱 게임에서 스타렉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뼈대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포드 트렌지 슈퍼 스포츠 밴. 딱 봐도 뭔가 스타렉스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바로 작업 들어갈게요. 먼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정말 독특한 게 많이 있어요. 이거 전에 제가 리뷰했던 건데 제가 직접 스타렉스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색상 같은 경우는 회색으로, 그리고 크롬을 달아 드릴게요. 창문은 리무진. 아, 이 자리에다가 현대를 붙여야 되는데 뭔가 살짝 애매하죠? 대충 넘어갈게요. 포드가 현대라 치고, 그 다음에는 밑에다가 번호판 달아줘야겠죠? 코리아 검색. 여기쯤에다가 번호판 넣어드리겠습니다. 뒤쪽에도 번호판 달아드리겠습니다. 082도 8282. 여기쯤에다가 구입을 클릭.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 가운데다가 현대마크 달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스타렉스 여기 왼쪽에다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0 쳐볼게요. 5.0 V10 달아드리겠습니다. 여기쯤에다가 구입을 클릭. 여기가 막혀있어서 보기 싫거든요. 제가 뒷유리창 만들어드릴게요. 와, 사이즈가 딱 맞네. 아, 옆에 여기도 또 해줘야 되네. 이제 뭐 더 이상 건드릴 거 없겠죠? 이것이 바로 제가 만든 스타렉스. 보시면은 한글 번호판 들어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썬팅이 진하게 되어 있는 염유리창 재현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스타렉스 현대마크 5.0 V10 완벽하죠? 나가볼게요. 보시면은 제로 113초에다가 최고 속도는 198km. 1인칭으로 보시면은 핸들이 오른쪽에 있군요. 이거는 살짝 적응이 안 돼요. 이람들 놀러 갑시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출발. 30km 돌파. 50km 돌파. 60km 돌파. 70km. 80km. 이거는 근데 확실히 개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살짝 느리군요. 어, 이거 괜찮네요. 후륜구동인데 천마력 받아볼게요. 이번엔 제가 드리프트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안전벨트 꽉 매세요. 갑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드리프트. 스타렉스 드리프트. 와, 보시면 드리프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 이번엔 좀 더 과격하게 가볼게요. 과격하게 드리프트 스타트. 완벽해. 와, 진짜 드리프트 잘 돼요. 아니, 이거 튜닝 누가 만드신 거지? 드리프트. 제가 지금 키보드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되죠. 이번에는 제가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출발 스타트. 제가 1등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옆에 보시면 이상한 트럭들이 많이 있네요. 나 임마 나와. 이쪽으로 여기서 몸통 박치기. 나이스 샷. 바로 이등으로 왔죠. 170km 돌파. 아, 근데 저기 있는 차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네요. 여기서 따라서 봐야 돼. 몸통 박치기 안돼. 아, 나 정말 나왔어요. 여기서 제발 몸통 박치기. 그렇지. 보시면 제가 1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너쯤은 부드럽게 나올 수가 있죠. 보시면 여유롭게 1등으로 꼬린. 여기까지. 그렇다면 오늘의 컨디션은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